여기는 옛날 벨레를 즐길 수 있는 도로 투어입니다. 봄미남. 아니, 꽃까지? 오늘 시간도 좀 애매하고 해서 벨레 5라운드 쉬운 코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네 번째인가? 극강 어필, 천보사 어필입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는데요, 게임처럼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대가 나타납니다.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제 스쿠터로 여기 못 올라와요. 자, 이제 조금씩 경사가 심해지죠? 터보 놓고 가고 있는데 앞바퀴 조금씩 들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일반 전기자전거 전에 여기 왔을 때는요, 올라가면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기로 오니까 편하게 오는데 가끔씩 앞바퀴 들린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되게 좋아해. 여기 이렇게 어필하면은 멋진 풍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저녁 때 오면 참 좋고요. 가족들이랑 와도 좋고. 그리고 이 뒤에 배경도 너무 멋있어요. 야경 좀 나오겠네. 야경 나와. 되게 괜찮아. 그렇지, 야경 나오겠어. 이 천보사 뒤로 암벽이라고 하나? 참 멋있습니다. 풍경이. 여기서 돌 때 약간 왼쪽을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돌고. 약간 오른쪽 보고 가고. 어떤 분이 색소폰을 멋지게 불러주는지. 와, 등산이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와, 힘들어.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기친구들 1203m 올라왔다는 데. 아우, 여기서 무슨 라면 냄새 같은 난다. 그래도 이런 데가 대방이 되네. 그렇죠. 대방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들어오는 거. 메타 생카이어 나오면 멋지네. 야, 멋있죠. 참 집 근처기도 하고, 참 이게 풍경이 좋아서 자주 오는 곳입니다.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하지만 풍경 값 좋죠? 해봤습니다.
강남에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약간 뱀은 부르시죠? 네, 그러니까. 네. 자, 잠깐만 새우 좀 가져. 전달식. 전달식. 은혜 번전다. 원한다, 고생.